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지루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저 지나간 것으로, 그리고 제대로 된 기능을 못하는 것으로 여기지요. 심지어 종교의 기능에 있어서, 뭐 윤리적인 기능이나 사회공헌의 기능에 있어서도 기독교가 아주 잘못된 것인 것처럼 요즘에 많이 여겨집니다.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하면 아직도 거기 다니고 있냐고 묻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여러분, 교회는 지루하다고 여깁니다. 교회 가면 재미있게 여기지 않죠. 그 이유는 뭘까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도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에 무관심합니다. 이런 것이죠. 뭐 설교를 듣든 말씀을 듣든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다고 하여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정을 갖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지만 멍 때리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의 찬양 시간이 무덤덤한 경우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앞에서 열정적으로 찬양하지만 나는 그것과 상관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별다른 생각 없이 멍때리고 있기도 하지요. 기도해야 되는 의무감 때문에 기도하려고 하기도 하지만 사실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주보만 만지작거리고 있거나 이 예배 언제 끝나나 생각하면서 가만히 앉아있는 경우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사실 그 진리를 삶에 뿌리내리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는 우리의 태도에는 전혀 기대가 없지요. 앞에서 설교자가 어떤 재주를 부려도 그게 내 삶과 별로 상관없다는 생각이 마음의 기저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의 올바른 교제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교제가 없다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인 복음을 올바르게 인지하지 못한다면 그 복음의 기쁨을 삶 안에서 누리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이 기독교를 보는 유일한 창은 가까이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로 여러분인 것이지요. 그런데 복음을 실제로 누리는 기독교인이 없다면 세상은 복음을 실제로 누리는 사람을 관찰하거나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세상은 기독교인이 가진 복음을 우습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기독교는요 그렇게 지루한 게 아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아니 가끔씩 사람들을 보러 가는 것이 교회가 아니었고 그곳에서 하는 활동, 그곳에서 하는 영혼의 집중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는요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고 자신이 복음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는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소식이 무엇입니까?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죄로 인해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예수님은 이 땅에서 완전한 삶을 사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인 것이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능력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구체적인 액수의 돈을 집행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요즘에 흑백 요리사가 유행이죠. 뭐 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요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재료를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요리를 만들어내는 것, 아웃풋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바로 능력입니다. 그 능력 있는 요리사일 것입니다. 능력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능력은 뚜렷한 효과를 나타내는 힘입니다. 복음이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복음이 어떤 구체적인 효과를 나타낼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힘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이 받아들여지면 죄에서 돌이키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효력을 믿게 되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 구원에 이르는 실제적인 효과가 나타납니다. 또 복음은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이 이전과는 다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힘을 제공해 줍니다.
실제로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변화를 경험합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실제적인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옛날에 어디 교회 집회 가서 수련회 가서 기도해서 눈물을 한번 흘려봤다 정도가 아닙니다. 복음은요 사람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삶의 방식을 바꿉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복음을 경험하셨습니까? 그 능력을 체험하고 계십니까? 존 뉴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Amazing Grace라는 곡을 작곡한 사람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 아시지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아는 노래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원래 악랄한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만나 변화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인간 사냥꾼에서 인간을 구원하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한때 무신론자였던 C.S. 루이스는 복음을 받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이 되었지요. 근데 그의 회신 경험은요 매우 특이합니다. 어느 집회에 가서 뜨겁게 찬양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마음이 찔려서 회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복음의 메시지에 대해서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알고 있었던 복음의 메시지를 머리로 정리하게 되었죠. 어느 날 그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곰곰이 곱씹으며 집을 나서서 차를 타고 장소를 이동하게 됩니다. 그가 집을 나섰을 때 그는 신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가 버스를 탔을 때 그 신은 기독교의 신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 장소에 이르렀을 때 그는 예수님이 자기의 주인이 되실 만한 유일한 분이시며 그분께 자신의 삶을 드려야겠다고 회심하였습니다. 한때 무신론자였던 그분은 회심한 뒤 최고의 기독교 변증학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회심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맥빠지는 별것 아닌 것 같은 감정적이지 않은 것이었지만 굉장히 재미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확실한 것이었죠. 여러분 회심의 모양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수련회 기도회에서 소위 불을 받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렇듯 잠잠하게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눈물을 흘리거나 어떤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감정이 폭발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회심을 했다는 것은 예수를 주로 시인했다는 것은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넘어서서 그 지식이 내 삶의 방침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모양이든 복음을 받아들이면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한 사람의 삶에 완전한 방향의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이죠. 복음의 효과는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능력이 반드시 작용해야만 한다는 강박이나 단순한 정신 승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로 경험되고 구현되고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의 근원은 그 복음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구원은요 모든 믿는 자에게 일어납니다. 믿는 자들 중 몇몇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믿는이라는 본문은요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시제로 쓰였습니다. 그 당시 옛날에 믿었던 그 사람들에게만 극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그 능력이 구현된다는 것이죠. 아니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그 능력이 구현되고 있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삶에 구원의 능력,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그 삶의 믿음, 그 삶의 고백으로 말미암은 삶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은 회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는 믿는 사람들에게 쓰여진 서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진 이 서신은 비단 복음을 전해야 할 필요를 알리기 위해서만 쓰인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 복음이 단순히 이례적으로 회심의 사건을 위한 믿음을 일으키는 것뿐 아니라 이미 믿은 신자라고 하더라도 매일의 삶에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정말 회심의 은혜를 경험하여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삶은 계속해서 예수를 향해서 변화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향해서 정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중에 교회를 다니기만 하고 예수를 진짜 제대로 믿지 않고 능력을 경험하고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 그것은 큰일 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친구들이 예수를 잘 믿고 교회에 잘 다니고 여러분의 인맥이 교회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면 말 그대로 여러분의 삶은 천국이랑은 상관이 없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그 구조 안에 탁월한 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논리나 말장난이 아닙니다. 복음은 현재적이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힘입니다. 여러분,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우리가 말로 다 설명하고 우리가 다 알아서 과학적으로 설명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바람의 힘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바람이 현수막을 날리고 있고 바람이 바람개비를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이 있을 때 없다고 우길 수 없고 없을 때 있다고 우길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기를 저는 너무나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한테 맨날 지적인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우리의 지성이 깨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복음의 구조를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강조하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복음의 구조가 여러분의 삶에 어떤 논리로 설명되지 않더라도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게 되는 그 능력이 나타난다면 여러분의 삶은 복음을 가진 자로 여겨질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요?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보물입니다. 이 능력이 체험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여러분이랑 상관없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은 모든 사람에게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한번 왔다가 결국에는 죽게 될 것입니다. 죽음을 가까이 맞이하게 될수록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과 영혼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17절 상반절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요, 올바름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올바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과의 비교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 안에서 성립되는 개념이 이 의라는 개념입니다. 관계 안에서 그 사람이 해야 하는 원칙, 규칙을 지켜서 그에게 기대되는 것을 충족시킬 때 우리는 그것을 의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롭다고 할 때도 이것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스스로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크신과 사랑을 드러내시고 당신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하나님 측에서는 언제나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그렇게 역사 안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지키고 반드시 당신의 의를 성취하시는 거룩하고 공의로운 분이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순종하고 나의 백성이 된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고 너희들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겠다. 반대로 불순종한다면 너희들을 나에게 돌이키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벌을 줄 것이다. 하나님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절대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이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연약함을 가진 존재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전체를 걸쳐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는 것에 있어서 백성들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그가 대가를 치르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그 약속을 완전히 지키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기준에 충족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면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흠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짓말 하나로도 우리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헛된 생각 하나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하게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성취하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우리의 편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중보자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가장 찬연하고 영광스럽게 빛나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의의 기준을 한 번도 훼손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타협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와 거룩한 뜻이 우리가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아셨기에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의 편에서 우리의 의의를 이루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난다고 말할 때 이 나타난다는 단어는요,
신비한 것을 드러낸다라는 뜻입니다. 계시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 말도요 헬라어 성경에서 과거가 아니라 현재 시제로 쓰여졌습니다. 이전에 약속의 민족이었던 유대인들에게만 제한되게 알려져 있던 구원이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되었고 그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이 말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타난 의인은요 사람들을 믿음에서 믿음으로 인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신실하게 행하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의가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것이죠. 그 능력과 의가 나타나고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필연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 안에 나타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고 우리를 향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임을 우리가 알기에 하나님의 손을 붙잡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서 우리가 영원을 향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는 것,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의미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계속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속되는 신실하심에 믿음으로 의존하며 살 때 그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로 인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셨던 삶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 우리 삶에 부딪혀 들어왔을 때 맞게 되는 결과인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십시오. 졸고 있는 사람들도 다 일어나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의가 풍성하게 드러나는 이 복음은 여러분의 삶과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복음은 어떤 능력을 드러냅니까? 예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계속해서 체험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신 의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아까 찬양했던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의 성향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리고 그 성향을 따라 순종하는 그 발걸음 위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 경험되고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바울은 이 복음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복음은 실제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통로였습니다. 그는 복음으로 변화되었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몰랐습니다. 그가 가진 복음을 조롱하고 부정했습니다. 아마 당시 교회 사람들 중에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꺼리거나 부끄러워했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처럼 말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바울은 그의 편지에 이 말을 씁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복음을 확실히 붙잡지 않으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막상 친한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이야기하려고 하면요, 전도를 하려고 하면요 용기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울은요 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는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능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고린도라는 곳에서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날 스페인에까지 바울은 복음을 전하려고 가려고 계획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쓴 지역을 많은 성경학자들이 보통 고린도라는 지역으로 추정합니다. 여러분, 구글맵으로 검색해보면요 고린도에서 로마까지 가려면 자동차를 타고 페리를 타고 조금의 지체 없이 가면 20시간이 걸린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당시 이동 방식으로 환산하여 걷고 쪽배를 타고 다시 걸어가는 시간으로 계산할 때 이 거리는 20일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걸어서 배 타고 20일이 걸리는 이 거리를 가려고 했습니다. 왜 가려고 했을까요? 로마 관광을 하러 가려고 했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그가 가진 복음은요, 복음을 전해야 할 그 영혼을 완벽하게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복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복음을 받아들인 영혼은 살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가 갔을 확신하고 그 능력 있는 복음을 확신하고 자랑스러워했기 때문에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가지 않으면 절대로 들을 수 없는 생명의 소식을 바울은 전해야 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복음은 아무 효력이 없는 죽음 복음이 아니라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유일무이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일을 하면 그 효과가 있을 걸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가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교 때 과외를 많이 했었습니다. 과외를 했을 때 제가 제법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제가 인기 있는 강사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가르치는 방법에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학생을 만나면, 학생을 담당하게 되면 저는 언제나 그 엄마, 부모님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부모님에게 얘기했습니다. 어머니, 보통 어머니니까요. 어머니, 제가 자녀의 성적을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기만 하면 확실히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조건을 충족시켰는데 성적이 안 오르면 그때 과외비를 제가 환불해드리겠습니다. 솔깃하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집에 갔는데 제가 내준 분량의 숙제를 다 하면 전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다 하지 않으면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 하지 않으면 저는 집에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수업은 한 걸로 치고 돈을 받겠습니다. 그 다음에도 숙제를 해오지 않으면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어 시험을 어떻게 해서 약속한 만큼 시험을 보지 않으면 전 때릴 겁니다. 그리고 이만큼 다 외우도록 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엄마들이 보통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오케이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숙제를 몇 번 과외를 하다가 조금 친해지면 애들이 숙제를 안 해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저는 숙제 검사를 하고 바로 집에 갑니다. 그리고 엄마한테 전화를 합니다. 하은이가 숙제를 안 해서 전 집에 가겠습니다. 집에 가요. 저 아무 손도 대지 않고 집에 갑니다. 그럼 다음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아이가 거의 초죽음이 됩니다. 반 정도 죽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아이는 또 숙제를 하게 됩니다. 그럼 공부를 안 하던 애가 전에 없던 공부 분량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어를 안 외우던 녀석이 계속해서 단어를 외우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성적이 오릅니다. 250% 한 번도 성적을 떨어뜨려 본 적이 없습니다. 무조건 성적이 오릅니다. 물론 그 아이의 관계는 별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전도를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저는요, 그 방법을 사용하면 성적이 오른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왜요? 안 하던 놈이 공부를 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문제를 맞추게 되는 게 당연한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특별히 뭐 수학이나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요, 암기하거나 외우면 맞출 수 있습니다. 못 맞히는 것이 없어요. 물론 얼마나 공부했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말이죠. 여러분, 제가 대학교 때 아르바이트를 할 때도 제가 생각한 방법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고 그것을 관철시켰기 때문에 그럼 점수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의 주머니는 계속해서 수득해질 수 있었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은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복음은 다른 사람에게 확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보장되는 구원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진리입니까? 우리가 정말 그것을 전해야 한다면 여러분 매년 전도축제를 합니다. 매년 전하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누군가에게 복음을 소개하고 교회를 소개하기에 앞서서 여러분이 가진 것을 여러분이 카운팅해 보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이 단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뿐 아니라 세상 그 어떤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래, 너의 삶은 너의 삶이니까 내가 존중해 줄게가 아니라요, 너의 삶이 그대로 가면 망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냐는 것입니다. 아니, 반대로 나의 삶은 이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삶을 다스리기만 한다면 내 삶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냐고 저는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블 선데이 하고 전도를 할 때요, 전 여러분이 복음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기 원합니다. 아, 교회 왔으면 좋겠다. 너랑 같이 교회 다니면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이딴 걸로는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하고 교회 안 있어도 카페에서 만나면 되지 않습니까? 커피 한잔 하는 거 어려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참되게 회심하여서 삶의 방향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까?
아니, 여러분의 삶은 예수를 믿고 예수로 말미암아 의미가 없던 삶의 의미가 찾아지고 방향이 찾아지고 삶의 기쁨이 회복되었냐고 저는 묻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되는 복음의 내용은 교회에 오면 소소한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유치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에 오면 자판기를 누르면 이 문제가 해결되고 저기 가서 무당한테 물어봐서 내가 올해 결혼할 수 있겠냐고 물어보는 것처럼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결혼할 수 있게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취하고 있는 복음은 우리가 전해야 되는 복음의 내용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책임질 수 없는 죄의 문제가 단순히 해결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삶의 목적을 알게 되고 우리가 가야 되는 삶의 방향을 알게 되고 우리를 구원에 이를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길인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복음인 것이지요. 응답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는 선포로 베드로가 성전 민문에 앉은 뱅이를 일으켰던 사건은요, 특별히 그 본질이 병을 고친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삶의 근원적인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해결된 것이 나타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요, 추상적이고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바로 그것, 그래서 내 삶의 방향이 이렇게 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바로 그것,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에게 시급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 영혼에 거부할 수 없는 복음의 진리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는 은혜를 주실 때 비로소 증인된 능력이 우리 안에 생기고 그 증인된 능력으로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믿지 않을 것 같은 나의 부모님도, 절대로 예수를 믿지 않을 것 같은 그 친구도 강대한 능력이 드러나는 복음이 이론이 아니라 삶으로 부딪혀온다면 그 복음을 절대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복음은 시시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에게 그랬던 것처럼 믿는 우리에게도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길이요 능력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유창한 말이나 논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에 대한 믿음과 그 복음의 능력이 삶에 깊숙이 경험되는 바로 그것. 그래서 경험된 그 삶을 가지고 부딪혀 들어갈 때,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저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리고 저 사람이 얘기하는 예수, 저 사람의 삶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저 예수, 저 삶의 고민과 영원한 삶의 의미에 대한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그 예수가 나의 예수가 되기 원한다는 그 마음이 생겨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오직 복음을 향한 굳건한 믿음인 것입니다. 누구에게 말해도, 어떤 사람에게 말해도 부끄럽지 않은, 아니 자랑스럽고 아무리 자랑해도 부족하지 않은 이 복음이 여러분의 삶에 먼저 뿌리가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빛과 소금의 사명이 여러분 안에 감당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으로서 여러분의 삶이 좋으십니까? 제가 묻고 싶은 건 그것입니다. 안 좋으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제대로 못 가르쳐주나 봅니다. 근데요, 여러분, 원래 좋았는데 안 좋다면 좋음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고, 좋음이 없었다면 여러분 좋음을 경험할 때까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간신히 주일 예배 드려주는 게 아니라요, 주일 예배를 드리고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다스리는 것이 기뻐서 교회에 오는 마음이 회복되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너 오랫동안 교회 안 나왔더라. 야, 그러면 안 돼. 교회 나와야지. 이런 말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발.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간증이 되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은혜를 흘려보내는 일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좋음이 여러분에 생길 때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이 열매 맺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좋음을 전하십시오. 그러면 결과는 하나님이 보증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때라면 우리가 열매를 거둘 자라면 우리의 때. 하지만 그 때가 아니라면 순종한 것에 만족할 수 있는 것이 복음을 누리는 자의 태도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그 능력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구할 때 구하는 자에게 능히 주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허락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기쁨을 회복하게 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참된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삶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게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